자기야! 일어나, 일어나! 늦었어, 늦었어. 아. 자기 오늘 중요한 촬영 있다며, 빨리 일어나. 아, 근데 벌써 깨워. 아, 벌써가 아니라 지금 이미 늦었어. 아니야, 벌써 왜 이렇게 깨워. 자기야! 오늘 중요한 할 말도 있다며. 빨리 일어나. 아, 나 진짜 딱 10분만 더 줄게. 딱 10분만. 딱 진짜 10분만. 어휴, 그냥. 아, 나 진짜 10분 뒤에 딱 한 번만 깨우고 안 깨운다. 딱 10분만, 딱 10분, 10분. 안녕하세요.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은 오늘 그 뭐냐 슈퍼카를 한 대 뽑게 됐어요. 아 근데 이거 이제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도 돼? 아 그럼 제가 그래서 그 슈퍼카를 한 대 뽑기로 했는데 사실 이제 페라리를 한 대 사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페라리 안에서는 차 이렇게 영상 이런 거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야외에서 차를 오늘 받기로 했는데 지금 좀 늦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빨리 차를 받으러 가고 있는데 아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맨날 카푸어 찍고 뭐 이런 영상 같은 것만 찍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어떻게 좀 페라리를 사게 됐는지 이런 사정도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비싼 차를 사면서 또 많이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농락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좀 들고 하네요. 오시겠죠? 오 벌써 와 있었네. 오 안녕하세요. 왔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드디어 왔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 페라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 깜짝 공개를 하려고 했던 건데 드디어 왔네요. 아 대박. 여기 차 드디어 이것 하나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아, 진짜. 그, 제 채널 많이 보셨잖아요. 아, 저는, 네. 잘 구독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셨잖아요. 갑자기 제 페라리 뽑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카푸어 막 그 리뷰도 하고 네. 하면서 좀 이렇게 계속 힘든 컨셉이고. 뭐 그런 컨셉을 하다가 이제 페라리를 사게 됐을 때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또 배신감을.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엄청 느낄 것 같아요. 근데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유튜브를 좀 솔직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때부터는 좀 공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좀 했어요. 좀 사실 이 차를 뽑은 게 막 엄청 무리도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그거는 어떻게 사게 됐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사실 오늘 이거 처음 받아본 거라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아 저 이거 탁송에서 차 내리는 거 찍었어야 되는데 아 그러게요. 네. 어 대표님 우선 앉아보시겠어요? 아 네. 네. 어 잠깐만. 어우 아우 차가 무지하게 났네. 이야 씨. 여러분 드디어 제가 꿈을 이뤘습니다. 페라리. 이야. 뚜껑 열려면 시동 한번 켜야 되죠? 네, 시동을 우선은 이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요. 네. 모든 조작을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 핸들 안에 다 있습니다. 시동 버튼, 와이퍼, 정향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 모든 핸들에 오로지 운전에만 집중하라고 이 핸들에 다 되어 있습니다. 시동은 요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길게 누르시면 돼요. 와. 그리고 3920cc 트윈 터보고요. 네. 720마력. 720마력? 토크가 거의 한 78 정도? 야, 저 제로백 2초 때 슈퍼카 처음 타보거든요. 대박인데요? 그러니까 전시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냥 이 정도 감은 없었거든요. 근데 야외에서 보니까 이게 개방감이 훨씬 좋고 내가 드디어 이 차를 타는구나. 이거 무서워서 운전하겠어요, 이거? 여러분, 제가 원래 람보르기니랑 페라리랑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 맞아요. 제가 네네. 엄청 까다로웠잖아요. 네네. 막 이거 사냐, 네. 뭐냐, 우라칸 사냐. 맞아요. 그랬더니 막 우루스로 마음 바꿨다가 막 벤틀리로 갔다가, 그죠? 아, 저한테 저 때문에 아마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이거 신차 계약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 슈퍼카들이 전 세계적으로 네. 구매하시려는 분들에 비해서 네. 지금 물량 자체가 없다 보니까 대기가 엄청 깁니다, 지금 다. 네, 우선 뭐 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네네. 페라리 같은 경우는 모든 기능들이 다 이 핸들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런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GT 계열하고 이런 네. 이제 오로지 달리기를 위한 차량들하고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GT 성향을 가진 차들은 모니터가 있고 오로지 달리기 위한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이런 모니터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스타트 이제 시작 버튼과 엔진 이제 스탑 시키는 버튼 그다음에 이 다이얼로 웹
모드, 스포츠, 레이스, 그 다음에 ETC 오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조작을 하는 거고요. 이거 시티 오프라 이건 하면 안 되죠? 이거를 하게 시키죠? 되면 뭐든지 이제 다 이제 포기하겠다. 아, 뭐 2차 포기하겠다? 그쵸? 5억이 넘는 차에 대해서 네. 나는 그냥 쉽게 그냥 타겠다 라고 하실 때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가 여태껏 막 카푸어 영상도 찍고 그 다음에 막 힘들어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페라리를 살 수 있게 됐냐. 네, 그냥 오늘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사실 저희 그 부모님이 그 큰 사업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건물도 여러 개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네, 그냥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금수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독자 이제 10만 정도 찍으면 아버지께서 그래도 원하는 차 한 대 사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제 남자의 로망도 페라리잖아요. 람보르기니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뭔가 페라리를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뭐 제가 이런 건 아니고 뭐 부모님 덕이긴 한데 근데 계속 이렇게 숨기면서 찍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거 이 페라리 또 몰래 탈 수도 없고 언젠간 다 알아볼 테고 근데 그때 배신감 느끼는 것보다는 지금 얘기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많이 배신을 한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저 금수저예요. 네. 다이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금수저.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좋고 모두에게 죄송하네요 정말. 그래도 이왕 이렇게 오늘 꿈에 그리던 페라리를 받았으니까 잘 타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1년 올해죠 올해 4월 달에 새 초 등록을 했고 2000km 뿐이 안 탄 아주 최신형 차량이고요. 차량 기본 가격이 3억 9천대 옵션만 1억 5천만 원. 아, 저는 사실은 그냥 네. 아버지가 돈 낸 거라서.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냥 대충 5억대다라고만 들었는데 옵션까지 해서 한 5억 5천 되더라고요. 5억 5천 정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이 컬러 비용만 하더라도 네. 1,690만 원. 여러분, 제가 이거 차를 고를 수가 없었던 게 한 대밖에 없었잖아요, 사실. 없죠. 근데 아, 진짜 고생했어요, 이거 구해주느라고. 아, 네. 아, 그럼 이런데 이제 카본 옵션이랑 그다음에 여기 휠 옵션 정도 네, 들어가 있고. 휠 지금 세라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카본,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 지금 카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 요런데. 네. 지금 프론트, 지금 사이드, 그다음에 리어 디퓨저까지 네, 네. 전부 지금 카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이거 구독자분한테 욕 많이 먹겠죠? 아, 근데 뭐 과장님이 아니야. 어떻게든 파니까 좋은 그쵸? 거긴 한데. 네. 근데 이거 해서 좀 제가 그래도 솔직하게 네. 과장님한테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사고 유튜브를 거의 접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수도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속여가면서 유튜브를 찍었는데 이걸 계속 좀 공개를 할지 말지 지금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고민 중이에요. 아직. 그래도 언젠가 다 알 거 아니에요? 제가 그쵸 이제 네. 알 수 있겠죠. 제가 저 488까지만 해도 그때도 당시 이제 부모님한테 조르긴 했었어요. 좀 사달라. 근데 그때 부모님 공약을 건 게 너가 너 힘으로 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뭐라도 해서 성과를 이뤄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유튜브를 해서 내가 성과를 이뤄보겠다. 아, 성과가 좀 좋은 편이잖아요, 지금. 네, 10만을 찍으면은 내가 뭐 해달라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때 이제 보인 게 뭐, 네. 우라칸, 뭐, F8, 그 다음에 우루스, 뭐 이런 거. 네. 그쵸. 네. 벤틀리도 살짝 보기도 했었고. 네네. 했는데 결국 이거를 잘 뽑긴 한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디자인 어떤가? 이게 카메라에 진짜 다 안 당기거든요. 진짜 예쁘거든요, 이게. 이쪽이 다 공기 흡입구잖아요. 네. 와, 네. 여러분, 이쪽에서 이제 공기를 흡입해서 빼내면서 이제 열을 식혀주는 역할도 하고, 이쪽에 이제 다운포스, 다운포스를 일으키는 역할까지 다 하고요.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 보이십니까? 이야, 씨. 저 이거 타고 다니면 이제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저. 그렇죠. 재벌TV라는 거. 동네 아주 광고를 하고 다니겠네. 여러분, 길거리에 이 차가 보이면은 재벌TV입니다. 근데 얘는 그래도 아, 저 엔진룸이 좀 보이길 원했는데 엔진룸이 안 보여요. 아, 기본 그러니까 스파이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쪽 지금 하드탑이 닫혀야 되기 때문에 네, 카본으로 지금. 덮여 있습니다. 지금. 이건 포기해야 되는 거죠? 스파이더를 하게 되면. 아, 여기 이제 엔진이 이렇게 들어있구나. 네네. 이 마크를 보려면 여기 엔진룸을 열어야 되는데 와 진짜 뜨겁다. 이게 바로 그 8기통 거의 4000cc 제가 드디어 말을 타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네. 트렁크 공간? 뭐야? 이렇게 다 싸우신 거예요? 네,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 잠깐만. 보스톤 백, 네. 우산. 역시 트렁크가 두둑해야죠, 그쵸? 이거 전체 커버. 아, 커버? 아, 네. 저 주차장에 이거 일부러 커버 해놔야 되는 거 알죠? 간지나게. 무조건 해놔야 됩니다. 네, 빨간색으로다가. 네. 아, 이게 모자랑. 네. 네. 농촌에서 온 거 같나요? 과장님이 이 가방이랑 다 갖다 줬어요. 와, 이거 골프 치러 갈 때 이거 입어야 되겠다, 이제. 나는 페라리다. 그쵸. 아, 두둑히 챙기셨네. 네. 차량을 인도 받았다는지 인수증에 대해서 좀 사인을 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제대로 못 들어봤는데 뭐 기스 이런 거 없겠죠? 외관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이거 사인하는 순간 끝이잖아요, 이제. 끝이죠. 아, 여러분, 드디어 페라리 인수증에 사인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갖는구나, 페라리. 드디어 성공했다. 아, 제가 성공한 건 아니죠.
솔직히 이야기는 해야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보답할게요. 근데 곧 마흔이라 언제 보답할지 모르겠어요. 저 진짜 이거 페라리는 아버지랑 어머니가 워낙 엄격하셔가지고 저한테 막 좋은 차나 이런 거 사줘본 적이 없어요. 집안은 되게 부유하게는 살았는데 진짜 이런 차를 갖고 싶어도 절대 사주지 않고 그 전에 차들 다 제 능력으로 산 거예요. 그건 솔직하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손을 벌리게 됐죠. 이제 아버지가 보증금 내고 이제 리스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돈을 내주시긴 하는데 월 리스비가 거의 700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 제 통장에서 나가는 건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인지는. 보험료가 후덜덜한데 그것까지는 다 말을 못하겠고. 근데 일단 저는 오늘 진짜 차를 좀 타보면서 저 이제 네. 가도 되죠? 가셔도 됩니다. 네, 대표님 그 네. 주행하실 때 네. 특히 좀 주의하셔야 될 점들이 좀 있는데요. 네, 네. 카본 디퓨저 엄청 낮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파트 주차하실 때 보시면 그 주차 방지 경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멈춰주게 하는 거. 네. 아마 그 높이랑 보면 이게 파손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그래서 이제 이 차 이제 후진을 하실 때 보시면 이 후방 카메라에 주차 그 경계석이 보이게 되면은 네. 멈추셔야 될 것 같고요. 요것만 지금 한 몇천 정도? 주차 한 번에? 저 이거 지하 주차장이 어떻게 돼요? 그 경계석을 잘 보시고 네. 주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 정도면은 이거 뭐 언덕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방지턱 넘을 때 다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안쪽에 보시면 네. 센터페시어 쪽에 보시면 차량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리프트 기능이 들어 있어요? 들어 있습니다. 아, 네, 이거 설명 못 들어가지고 리프트 기능은. 아, 그러면 주차하시면 안 되죠. 아, 그치. 큰일 날 뻔했어요. 집 주차장 내려갈 때 이런 때 어떻게 하지? 또 부모한테 얘기해서 집 사달라고 해야 되나? 또 좋은 데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아, 그럼 리프트 기능 되니까 언덕이나 이런 거 내려갈 때도 긁힐 일은 없겠네요. 네네. 그거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고하는 때까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돈 많이 버셨죠? 저한테 팔으셔가지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네. 안전 운행하시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20만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812 갑니다, 812.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싸, 팔았다! 아, 근데 후폭풍이 두렵긴 하다. 이 영상을 올렸을 때 후폭풍 구독자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울리지 마. 아니, 그래도 이제 솔직하게 다 얘기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고 살아. 아, 진짜 행복하다. 여러분, 이게 제로백이 2.9초 때예요, 이게. 여러분, 저 잘 어울리나요? 페라리? 이게 딱 저랑 한몸 아닌가요? 탁, 오늘 티 맞춰 입고 왔잖아. 파란색이랑 이렇게. 차 자체도 일단 페라리에서 되게 구하기 힘들고요. 일단 신차 계약을 다 막아놓은 상태라서 저처럼 이제 인증중고차로밖에 못 사요. 일단 월 납입금 700만원 넘는 돈 제가 내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이거를 주말에 한 번씩 타긴 할 거예요. 원래 타고 나면 죽어, 진짜. 알았어? 부모님이 죽어 아주 나 그냥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지금 몰래 타고 나면 죽는 거야 아주. 와 대박 내일은 없다 10만은 못 갈 줄 알고 그냥 911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우리 막 911 만들고 이런 거 다 찍었잖아 영상 그런 거를 해서 실제로 이제 살려고 이제 알아봤던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이거라도 사달라고 하려고 근데 여러분 덕택에 빠르게 또 10만이 돼서 제가 또 이렇게 페라리를 몰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어때? 아우 좋아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픈카 페라리의 오픈카 자 남자의 마음을 울리는 이 페라리 진짜 심장이 지금 두근두근거리고 진짜 내가 말을 타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말이다 황소도 아니고 말 자 이제 레이싱 모드를 놓고 우와 여기서 다운 자, 레이스 모드를 놓는 순간 이 듀얼 클러치의 변속 충격기가 변속을 할 때마다 찰캉 찰캉 그래서 옛날에 진짜 자연흡기를 타는 맛이 나요 이렇게 한 번씩 찰캉 찰캉 이렇게 돼요 스포츠 모드가 일반 모드라고 치면은 이 녀석은 레이스 모드로 나왔을 때부터 진가를 이뤄냅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미친 듯이 잡아먹기 시작하네요 제가 지금 요거가 좀 어색해요 이 방향지시등도 좀 어색하고 이 패들 시프트랑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어색해서 제가 좀 신나게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제가 실제 오너가 페라리를 장기 시승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그런 걸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 페라리 영상 하나로 100만 가는 거 아니야 이거? 간다 와 이거 많이 들어봤지? 도로에서 청담동에서 들어봤지? 그게 바로 나다 임마 보세요 이 베이지 시트와 이 블루의 만남 이런 조합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게 바로 페라리예요 카본의 조합 핸들, 카본, 요게 모든 수치가 다 나와요 RPM 수치가 다 나오면서 오로지 운전에만 집중을 해라 뚜껑이 빵땅 열렸는데 내 뚜껑이 열리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신나서 이 차를 리뷰하는 것과 소유하는 거는 달라요 밖에 비가 와 뚜껑 닫아 감감 이게 바로 페라리 감성 아니겠어요? 강남 감성 달려 달린다고 이렇게 달려 달려 RPM 막혀 플러스 한번 눌러 다른 차가 날 피해가 플러스 한번 눌러
자기야. 응? 이게 진짜 꿈은 아니겠지? 진짜 꿈은 아닐 거야, 그치? 응. 아,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 고마워요. 너무 행복해요. 어머, 왜 저래? 자기야, 일어나. 일어나야지. 자, 내 페라리는? 뭔 페라리? 나 금수저야. 아니, 뭐 금수저가 이러고 있어. 빨리 일하러 가자. 우리 부모님이 건물주에다가 지금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꿈이야, 꿈이야. 아, 게임 좀 알지. 왜 저래?